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. 이낙연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신당 창당이 수월해 보이지 않습니다. 신당 창당을 시사했지만 따라 나올 의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슬쩍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, 신당 창당, 이낙연이 성공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이낙연이 네. 그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예전부터 얘기하셨었죠, 항상 예전에. 그렇지 얘기를 항상 했죠. 그랬잖아, 사람들이. 네. 꽃길만 걷는 사람. 그래서 뭐정안 되면 꽃이라도 뿌려놓고 걷는 사람이다.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. 절대로 힘든 길은 안 간다. 네.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떠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신당 창당에 대해서 컨셉이 빵빵 치고 뭐 되돌아가지 않을 듯이. 그런 정도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, 뒷배가. 이낙연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때는. 근데 그 뒷배가 명령만 해놓고 받쳐주질 않아. 뒷바라지를 안 해주는 거야, 네. 지금. 아. 그리고 이낙연도 너무 좋아가지고선 해보겠다. 흥분해서 막 떠들었는데 아래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래쪽 사람들은 벙찌는. 갑자기 쟤가 왜 저러지, 저거? 그러니까 다 그런 예, 반응이더라고요. 지금 당혹스러워하죠. 이낙연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조급하게, 성급하게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의아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럴 때 윤석열 표를 빌자면 쥐약 먹었다 그러는 건데, 뭔가 먹었잖아요, 지금. 또. 누군가가 강하게 밀어주지 않고서는 움직일 리가 없다. 그렇죠, 이낙연 같은 사람은. 네.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더 밀어주고, 그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더 밀어줄지를 봐야죠. 이낙연이 만족할 만큼 밀어주면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이고, 그렇지 않으면은,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? 뭐 이런 이제 싹 잡아떼고, 또 뒤에 숨어서 나쁜 짓 하는. 참, 요 신당 창당에도 자기 주체성이 하나도 없는데, 나라 이끌 수 있는지. 완전히 확고하게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신당 창당 안 하겠네요. 못하겠죠. 근데, 지금은 계속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, 그러면? 그러면 이제 지금 고민 좀 하겠죠. 그 왠지 지금 밀어주기로 했던 돌아가는 사람한테. 방송이 좀 이상한데라고 뭐 생각이 전화도 드니까. 걸어가지고,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지금. 막 이런데. 그럼 좀 기다려, 자식아. 막 이럴 수도 있고.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힘이 작용하는 게 보인다. 한동훈이랑 비슷해요.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 이낙연도 더 용감하게, 용기를 가지고 하겠죠. 김어준 씨가 아침에 방송할 때, 이낙연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도통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희는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이큰 그림을 그리는 세력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, 미국을 중심으로 한,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외세 세력들이에요. 일본일 수도 있고요. 어쨌든 그런 큰 세력들이 이낙연으로 낙점할지, 한동훈으로 낙점할지, 요거를 지금 아직 이준석으로 선택을 못한 낙점할지. 걸로 봐야겠네요. 세 개를 묶어서 보수 대응을 만들면 누가 제일 가능성이 크냐면 이낙연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 나머지 부동층이 그래서 본인이 많을 이낙연을 테니까. 부추겨가지고 떠봤는데 당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. 그래서 지금 확답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럴 수도 있겠고. 이제 어쨌든 이낙연도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말을 꺼냈을 거거든요. 딱 보니까 견적 나오거든.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그쵸. 대통령감이 아니란 말이에요. 하면 자기가 하지. 그럼 추대돼서 될수 있을 것 같거든 말이에요.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, 이런 마음이 사리사욕이 들면 이제 가면 안될 그럼요. 길을 이거 이제 가야겠네요.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대통령 될수 있다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흥분해서 저질러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보수 대안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이낙연이. 오히려 거길로 살 길을 찾았네요, 지금. 그렇죠. 민주당 내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된 거잖아요. 아, 그 얘기 내가 벌써 옛날부터 하지 않았어요, 이낙연이.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. 그러니까 예전에 국힘으로 가셔야 될 정체성인데 여기에 잘못 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, 저는 이제 이낙연이 대권 후보를 끝까지 도전할까?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낙연 입국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, 아,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.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또 잠잠했거든요.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, 애가 준비가 싹 갖춰놓고 왔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보수 대연합을 구상하는 이 세력에 맞서서 국민들이 정말 각지에서 잘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이낙연의 이 신당 창당을 민주당원들이 굳세게 막고 있거든요. 여기 이렇게 창당하면 너무 버려진다. 이렇게 막 그 압박을 가하고 있고, 한동훈의 비호감 지수를 높여주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끔 국민들이 이걸 판단하고 있고, 이준석한테 속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고, 이게 진짜 국민들이 정말 잘 싸우는 거 아닙니까?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런 데서 또 촛불이
매주 하면 유지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참 우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년 날의 큰 성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